이런 상황이라 정부가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서두르고 있는데요. 해외 곳곳에서는 백신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인아 기자. 네, 정인아입니다. 상황이 상황이니까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백신 접종 계획을 조금 앞당겨달라 이런 주문을 했죠. 네, 문 대통령은 어제 코로나19 수도권 방역 상황 긴급점검 회의에서 이르면 내년 2월에서 3월 사이 정부가 확보한 백신 초기 물량이 들어와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백신이 들어오는 대로 접종이 시작될 수 있도록 접종 계획을 앞당겨 준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방역당국은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얀센과 모더나 등 네 곳에서 코로나19 백신 4,400만 명분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뭐 들어온다고 한 백신 중에 한 곳이죠. 화이자의 백신은 미국에서도 또 조만간 접종을 시작한다고 해요. 네, 외신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현지 시간으로 오늘 회의를 열고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신청한 백신 긴급 사용 승인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미 방역당국은 승인이 나오면 나흘 안에 백신 접종을 시작할 방침입니다. 현재 영국과 바레인 그리고 캐나다가 화이자의 백신 사용을 승인했고 캐나다는 다음 주쯤 백신 접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네, 뭐 그런데 화이자 백신의 경우에는 지금 부작용 사례가 벌써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이거 좀 괜찮을까요? 네, 영국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은 두 명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건데요. 이에 보건당국은 과거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이들에게 백신 접종을 이미 중단한 상태입니다. 또 관련해서 화이자가 당초 알레르기 이력자를 제외하고 임상시험을 진행했다는 사실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미국 내 화이자 임상시험에선 백신을 투약한 2만 1,720명 중 4명에게서 안면 마비 증세가 나타났다는 외신 보도도 있었는데요. FDA는 증세를 보인 사람이 통상적인 안면 마비 유병률보다 낮다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